이소락 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락 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이제 부탁할게요. 아, 네. 저는 홍콩 시티대학교 18학번으로 입학을 했고요. 컬리지 오브 비즈니스 학부, 그리고 마케팅이랑 인포메이션 시스템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복수 전공을 원래는 그 마케팅만 선택하지 네. 않았나요? 원래 1학년 때 마케팅으로 들어갔다가 2학년 때부터 이제 복수 전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이제 관리하고 그런 쪽으로 가르쳐주는 학문인데, 그런 게또 비즈니스 학부에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배우면 좋겠다 싶어서 2학년 때부터 같이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 전공을 하면 좀 어렵지는 않아? 학점이 다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수해야 되는 총학점이 학교에서 이제 꼭 들어야 되는 교양 과목이나 그런 걸좀 줄여줘요. 대신에 전공을 많이 듣게 되겠죠. 그래서 뭐 수강 난이도는 좀 올라가긴 하지만 이수학점이 늘어나진 않아갖고 큰 부담은 없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부전공을 전공과 약간 이제 관련된, 예를 놓고 이제 뭐 마케팅이면 아, 이코노믹스나 네네. 아니면 뭐 파이낸스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IT를 하는 이유가 맞아요. 뭐예요? 우선 IS라고 하면은 요즘 또 코딩이나 그런 게 되게 좀 많이 열풍이잖아요. 무조건 하면 좋다 이런 인식도 있고. 근데 그거 관련된 이제 SQL이란 프로그램도 배울 수 있고요. 좀 컴퓨터 언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걸 배울 수도 있고. 또 저는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좀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걸 매니징하고 또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랑 연계할 수도 있어요. 회계학과랑 연계할 수도 있고, 그냥 그렇죠. 경영이랑 연계할 수도 있고, 또 파이낸스랑 연계할 수도 있는데, 그때 또 통계도 같이 나왔었는데 MKT랑 IS랑 같이 하는 사람이 많았어서, 그래서 아 이게 좋나 보다 하고 그랬던 것 대세를 따라야지, 우리는 또.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본인 이제 소개, 그 고등학교를 이제 필리핀에서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우리 아들하고 비슷하게 들어가고 같이 네, 공부했는데, 맞습니다. 본인의 어떤 고등학교 과정하고 왜 홍콩 시티를 선택했는지 한번 이제 그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줘요. 저는 필리핀에 16살에 갔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홈스쿨링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어학원 선생님들이랑 과목별로 1대1로 수업하면서 진행해서 졸업에는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고요. 시티대를 지원한 이유는 아마도 그냥 홍콩이라는 국가의 매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상주하고 있고 그만큼 추후 커리어의 이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발달한 홍콩에서 또 비즈니스 학부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좀 탑에 있으니까 탑 50에 들 만큼 수준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시티대에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QS 랭킹 보면 세계대학교 순위에서 시티대가 꽤 그래도 상당히 항상 50위권 정도 요새 많이 네, 하더라고요. 저 근데 들어갈 홍콩, 때는 높았는데 요즘엔 좀 떨어졌더라고요. 요새 좀 그래도 그래도 뭐 항상 좀 뭐 하였었더라고요. 네. 순위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홍콩에서의 인지도는, 왜냐면 이제 세계대학 순위는 아, 세계대학 순위고, 우리나라도 사실 네. 세계대학 순위하고 상관없이 무슨 뭐다 이제 순위를 매겨서 이제 생각하는데, 그쵸, 홍콩에서의 그쵸. 홍콩 시티대의 어떤 인지도나 뭐 이런 건 어때요? 홍콩 로컬 사람들의 인지도라고 하면은 이제 홍콩이 작은 나라인 만큼 대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학교는 뭐 홍콩대, 과기대, 중문대, 저희 학교, 그리고 이제 폴리텍, 이공대 이 정도인데,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 학교를. 그리고 현지에서는 각 대학교의 인식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한국은 좀 급을 나누고 그런 게 되게 좀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인식이 있는데, 어떤 대학교든 그냥 좋다, 그냥 나쁘지 않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면 이제 시티대를 다니면서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학교, 그러니까 영어로 진행되는 대학교의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네. 적응이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는데, 수업은 난이도는 어떤 것 같아요? 수업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수업마다 다르지만, 강의마다 다르지만 교수님들이 다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거든요, 저희처럼. 그래서 교수님들도 학생들이 잘 이해되게끔 좀 쉬운 영어를 쓰실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저는 아무래도 홈스쿨링을 했어서 조별 과제나 이제 다 같이 시험 보는 그런 게좀 처음에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근데 한 학기 정도만 다녀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또 같이 공부하는 한국인들도 많고 또 선배들도 많아서
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없었던 것 잘 적응하고 있어서 네, 다행이네. 같아요. 혹시 그러면 이제 학교 이제 공부 말고 다른 이제 특별 과외활동이나 아니면 뭐 주말에 뭐놀놀때 어디 가서 놀아요? 홍콩이 되게 사실 작은 나라잖아. 홍콩이 다 엄청 대도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산이나 바다 좋은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 찾아가면 또 그런 데가 있어서 예, 그래서 등산도 갈 때도 있고 바다 보러 갈 때도 있고 또 여기 또 한국인들이 많은 만큼 한인의 동아리가 학교별로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 들어서 축구부 하기도 하고 그런 액티비티 하기도 하고 아니면 스펙에 도움될 수 있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 동아리라고 컨설팅 회사 뭐 그런 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모여서 뭐 게스티메이션도 하고 컨설팅 관련 이제 뭐 직무 관련 그런 스크립 뽑아가면서 리서치도 하고 그런 활동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 학생이 시티제는 좀 많은 편이에요? 저가 들어갈 때는 한 80명 정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저희 학부만 80명이었는데 요즘에는 한 20명 정도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학번별로. 좀 많이 줄었네. 네, 코로나 이제 발발 이후로 좀 줄은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은 이제 기숙사에서 원래 이제 1, 2학년은 기숙사가 보장이고 3, 4학년은 보장이 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네, 지금 맞습니다. 숙소는 어디서 지내고 있어요? 그 국제학생들한테 이제 좀 그런 게 돈이 부담되는 걸 학교도 알아서 이제 학교랑 호텔이랑 이제 오프캠퍼스 레지던스를 이제 연계를 맺어요. 그래서 그런데 3, 4학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우선순위를 줘서 그런데 지원해서 붙으면 그래도 좀싼 가격에 살수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 학교랑도 가깝고 그래서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거기는 숙소 비용이 얼마나 돼요? 거기도 비싸긴 한데 두 명이서 한 방을 쓰는데 인당 한국 돈으로 60만 원 정도? 아니, 비싸긴 요새는 되게 싼 건데 그 정도면 굉장히 네, 그래도 민감하네요. 홍콩은 그리고 호텔이라서 이제 청소도 해주고 수건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학교랑도 가깝고 한 세정거장, 내정거장밖에 안 걸리거든요. 기차철로. 기숙사보다 난것 같은데 보니까. 네, 아쉬운 건 호텔이라서 음식을 못해 먹어서 식비가 좀더 든다. 그럴 네, 수 빨래 있겠네.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게 좀 단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숙사하고 그다음에 학비 말고 순수하게 개인이 쓰는 네. 용돈은 뭐 이제 기숙사 살 때하고 지금 좀 다르긴 하는데 얼마 정도 써요? 네. 용돈이, 저는 적어도 7, 80만 원 필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뭐 학식 먹고 좀 아끼면서 살거 아니면 그래도 한국에서처럼 뭐 가끔 맛있는 거 먹고 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럴 거면은 최소한 7, 80만 원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마다 정도면 다르긴 해요. 뭐 60만 원, 50만 원으로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좀 많이 아껴야 되죠. 그렇지. 근데 사실 좀 네. 많이 쓰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 정도 쓰는 거면 뭐 100만 상당히 원 넘게 많이 필요한 것 유학생 치고는 상당히 준수하게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되게 궁금한 점이 그 한인들 한국 특히 이제 뭐 사실 홍콩 사람들이야 뭐 졸업하고 잘 취업 다 하겠지만 한국인 선배들도 졸업하고 어떻게 현지 취업들을 좀잘 하는 편인가? 그거는 이제 좀 과마다 다른 것 같아요. 홍콩이 확실히 비즈니스가 발달했으니까 비즈니스 학부를 나왔으면은 홍콩에서 취업을 하려는 성향도 있고 또 취업을 하기도 해요. 또 취업한 선배 중에 뭐 빅4 회계법인 들어간 분들도 계시고 또뭐 다른 뭐 은행에 들어간 분도 계시고 뭐 자산 관리하는 큰 회사에 들어간 분도 계시는데 이제 이공대 쪽 분들은 한국에서도 취업을 목표하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큰데도 잘 들어가시고 저희 한인에서도 또 커리어톡을 또 매년 진행하는데 거기 나와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선배님들 보면은 네, 다 좋은데 취업하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홍콩도 취업이 쉽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홍콩도 시장이 좋진 않아서 많은 인력을 뽑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치, 요즘에는. 그치.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자기 개발하는 거는 무조건 따라와야 되는 노력인 것 하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기회는 많이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 네, 뭐 링크드인이나 이제 잡스티비 뭐 그런 데만 봐도 항상 막 공고는 많아요. 공고는 많고 제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기업들도 공고가 매일 올라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신기했어요. 한국에서 인턴 같은 거 구할 때는 여기가 어디지 하고 그냥 간 데도 있는데 홍콩에는 좀 그런 큰 기업들이 많아서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제 인턴십 중간에 지금 했죠? 예, 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인턴십은? 좀 전역하고 나서 총세 군데서 했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했네. 이제 짧게 1개월 반 이제 스타트업 마케팅 팀에서 했어요.
그때 짧게 이제 프로젝트 인턴이었는데 유튜버들이랑 이제 콜라보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거 잠깐 했고 그다음에 이제 라코스테라는 패션 브랜드 PR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전공이 마케팅이다 보니 관련 직무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서 지원을 했었고 또좀 인턴이라고 하면 또 잡일만 할것 같은데 또 프로젝트나 이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인볼되어서 좀 많은 경험을 했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3학년 1학기 마치고 2학기 휴학하고 홍콩에 있는 한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6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또주 고객은 홍콩의 법인을 세우려는 이제 한국 회사들이었고 큰 기업들이 고객사로 있는 만큼 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우, 굉장히 좋은 인턴십을 많이 했네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직도 뭐 학기 간 두세 학기 더 정도 더 남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취업 전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예, 아니에요? 그래야죠. 홍콩에서 2, 3년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커리어 쌓은 다음에 나중에 MBA나 이런 네. 거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인터뷰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화이팅 네. 하고 제가 홍콩 놀러 가면 꼭 연락 한번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